그러니까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다뤄보면 어떤 수학 공식이나 물리학 법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, 환자의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얕은 수준의 질환부터 가장 깊은 수준의 질환이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35번 환자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병이라고 하는 건 항상 가볍게 지나가는 것부터 사망까지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렇게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그 치료했던 의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드문 일이죠. 선생님들이 그 건강한 사람은 메르스에 갔는데도 쉽게 이제 그분이 건강한지 아닌지 제가 모르죠. 나이만 있고 젊다고 했지 그분이 평소에 무슨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그건 아직 알려지지 않아요. 단지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서 원래 그 아주 가장 그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메르스 바이러스가 가서 한 번 더 덮친 거죠. 그 주 원인이 메르스가 과연 그 사람의 사망 원인이었을까? 그것도 우리가 또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반드시 병원 내에서만 감염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비행기 안에서도 감염될 수 있고 기차 안에서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약간 좀 상반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 될 수는 있는데요. 실제 이게 그 가족 내 감염이라고 아까 잠깐 표현을 했는데 가족 내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택격리 하시는 분들이 혼자 계시지 않습니까? 또 지금 이제 3,100 명까지 이렇게 자택격리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계신데 실제 병원에 오셔서 응급실이나 병실에 계신 다른 병원을 앓고 있는 많은 그 신체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하고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만은 사실인데요. 또 3,100 명의 가택격리자들이 각 집에서 가족들한테 그 전파될 수 있다,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택격리자들에 대한 철저한 그런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. 왜냐하면 3,100 명은 큰 대형병원보다도 더 큰 숫자거든요, 사실. 가족 간에 감염이 전혀 안 될 것이냐, 그러면. 가족 간에 감염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기침이나 이런 타액이나 이런 드로플렛에서 2m라고 우리가 지침에 돼 있거든요. 가족 간에 생활을 하면서 2m 이내에 다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. 병원 내에서만 2m 이내에 접근한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병원 내에서만 병원은 사실 일반 가정보다 훨씬 더 소독을 많이 하고 공기순환도 많이 시키고 그러고 있잖아요. 지금 이제 왜 이 환자가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왜 의심을 하고 있잖아요. 1번 환자는 병원에서 감염되는 환자입니까? 또 2번 환자도 병원에서 감염이 되지 않았어요. 2번 환자가 1번 환자의 배우자입니다. 그 이후에도 보면 환자의 아들, 딸, 보호자, 배우자 이렇게 많이 그 리스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. 근데 단지 같이 보호자로서 병원에 들렸다고 해서 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병원에서 확진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됐다. 이거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6번 환자도 다른 데서 감염이 돼서 저희 병원에 와서 확진을 받은 거지 저희 병원에서 감염이 된 게 아니거든요. 6번